두 분의 조합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한 사람이 어떤 세상 속에서 느끼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일종의 버디무비 같은 걸 생각을 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고등학교에 되게 인기 있고 날라리 같은데 뭔가 열혈이 있는 이런 친구 그 다음에 이제 모범생인데 약간 그 날라리한테 이렇게 전염돼가지고 잠깐만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는 제가 학교에 날라리고 상영이가 모범생이었고 약간 이미지인데 아니 잠깐만요. 그 이미지가 왜 저 그런 이미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두 사람이 어떤 약간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하는 그런 이미지의 로드무비가 저는 이렇게 떠오르면서 아 되게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서마다 두 분이 그런 어떤 서로를 또 이렇게 이렇게 또 뒷받침해 주셨고 또 때로는 똘똘 뭉쳐서 저에게 또 이렇게 잔소리를 해 주시고 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몰랐었는데 끝날 때 그 두 분의 투샷을 보면서 이런 느낌을 남길 수 있어서 PD로서도 되게 좋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충분히 그 두 분의 어떤 조합의 매력을 좀 더 보여주고 싶다 이런 아쉬움도 또 남았었던 것 같아요. 그 아쉬움은 시즌2로. 네, 그럼 PD님, 그 배우들의 좀 예상 밖의 모습도 있었나요? 네, 뭐 예상 밖으로 정말 진지한 모습도 있으시고 김남기 배우 또 아무 데서나 잘 잔다는 거 아니, 저희가 제가 이제 좀 여기 괜찮을까? 막 이랬는데 이제 제 방이랑 좀 바꾸실래요? 또, 괜찮다고 그러는데 정말 대단하다. 근데 좀 밤에 찍는 건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되게 이중적인 어떤 매력. 네. 이중 이런 뭐 오늘 뭐 거의 자초시키려고 이 배를 정말 되게 평범한 것보다도 못한 어떤 그런 숙소에서도 군말 없이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서는 재밌었어요.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이상윤 배우는 뭐 저도 이제 새롭게 이렇게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 또 한번 어떤 이런 직업을 택하신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직업을 또 다른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택했는데 또 그런 마음속에 되게 용기나 또 다른 어떤 선을 넘고 싶어하는 뭐 감히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뜨거움을 또 약간은 느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런 분들의 또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발견해 가면서 아주 즐거웠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죠. 네, 네, 아니, 맞는 말씀. 네, 아니, 약간, 김종 PD님이 잠자리를 해주셨는데, 상윤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서 우리가 편안함을 추구하고 찾아가는 작품이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아까 어떤 기자님이 얘기해주신 것처럼 카메라 밖은 어떠냐라고 했는데, 그 카메라 안에서 우리가 세팅된 잠자리나 그런 편의적인 부분들이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김종국 PD님이 그런 배려를 해주시려고 했었었는데 상윤이나 저나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없어서 그런 배려를 해주셔서 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그 또 다른 얘기를 좀 TMI를 얘기하자면 김종국 PD님 친누나가 저하고 시베리아 선발대랑 바닷길 선발대를 했었던 작가님이세요. 그래서 그 김종국 PD님은 이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같이 작품하기로 했어서 많이 했었는데 뭐 되게 날라리에 대한 이미지는 김종 PD님이 더 많았었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저희 집안은 되게 소중한 배우입니다. 네, 그만큼 분위기 좋았고요. 네. 이런 조합 어디서 볼 수 없는 조합으로 또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